인디고서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고요.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꿈을 꾸고 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 책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는 힘든가요? 학교?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. 결과를 끄집어내는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. 유명인들을 인터뷰를 하셨어요? 네. 섭외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메일만 열심히 잘 썼는데요. 본인들의 책을 이렇게 읽은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걸 마다할 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와볼까 하는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. 내가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. 이게 뭐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근데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그때 딱 약간 감정의 정화 같은 걸 순간적으로 느끼죠. 아, 내 의견이 이렇게 존중되는군요. 좀 더 조용해져라, 좀 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라,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저희는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하나요? 이런 이야기는 너무 특별한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니야?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게 아니야? 너무 너는 정치적이야 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살고 싶어하는, 살아 숨쉬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서 함께 있으면 뭔가 좀 저도 약간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인수업이 공간이 저를 진짜 똑바로 세워놓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고2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좀 더 막 날뛰고 싶어요. 꿈을 가지고.